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고민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주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간이 부족할까요? 실제로 정말 바빠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전철만 타봐도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만 끝나면, 이번 바쁜 일만 끝나면 꼭 독서하고 운동해야지 하고 결심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쁘고 급한 일이 끝난 후에는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잠깐만 쉬고 나중에 해야겠다. 그 잠깐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은 어느새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다시 우리는 급하고 바쁜 일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똑같은 결심을 되풀이합니다. 이번 시험만, 이번 바쁜 일만 끝나면 나 자신을 위한 일을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어찌 할 줄 모릅니다. 결국 부족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지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막연한 바람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또 나중에 제대로 한꺼번에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렇게 제대로 된 구체적인 계획과 하겠다는 약간의 실질적 의지만 있어도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